남들은 어디서 그렇게 만나는지 연애만 잘하는구만. 도대체 왜 나만 싱글일까 고민하는 억울한 여성들. 내 팔자할 남자가 없나 봐. 얼굴도 이렇게 예쁜데. 외모에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건 당신의 착각이야. 남자 안 붙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단 말이지. 그래서 준비한 싱글력 갱생 프로젝트 연애 특강. 이번 주제는 바로 남자가 질려하는 여자. 남자들이 학을 떼는 짓을 하니 연애는 그림의 떡, 제대로 못 사귀는 거라고. 연애의 챔피언인 여성 구제 프로젝트. 이런 짓거리만 안 해도 당장 연애할 수 있어. 1단계, 남자 절대 안 생기는 모태솔로의 특징부터 말해줄게. 대학 가면 멋진 남자 생길 것 같죠? 안 생겨요. 남친이 저절로 다 생기면 세상에 모태솔로가 왜 있겠어? 홍은 씨 정말 말 그대로 물화일체. 본인과 작품이 완전히 일체가 된 물화일체. 무슨 뜻으로 하시는 얘기세요? 이 수녀 역할. 평소에도 워낙 순결하신 자신. 아침 오고 아침을 볼. 어딘가 비참하지? 거기 없어. 진짜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어. 남 얘기라고 생각했다간 큰코 다치니 잘 보라고. 먼저 남자 안 생기는 여자들은 스타일부터 구려. 남잔지 여잔지 구분 안 가는 중성적인 옷에 거울도 안 보는 듯한 후줄근한 패션이라니. 달리 사귀어본 남자 없지? 네가 남자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서 해주는 얘긴데, 남자들은 원래 비주얼에 약하다? 남자는 여자애를 처음 봤었을 때 외모가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100%라고 봐도 상관이 없죠. 남자들한테 자신을 관리하지 않는 모습을 노출한다는 건 자신의 가치를 크게 떨어뜨리는 행동이죠. 그런 여자들한테는 남자가 꼬이지 않죠. 집이냐 뭘만 모를까? 코앞인데 안 들이다죠? 또 남자의 매너를 강조하는 공주병. 그 소리 저 처음 입사할 때부터 하셨잖아요. 근데 하여튼 그렇게 너무 뻣뻣하게 좀 굴지 마. 그래가지고 어느 남자가 붙겠어? 성질머리가 그러면 오던 남자도 달아난다고? 그런 모천이 언니하면 있어요. 그렇게 이쁘지 않고 까칠하게 하면 재수 없잖아요. 기분 나쁜 에너지가 이렇게 둘러싸이는 것 같아서. 약간 모태솔로녀들을 보면 약간 히스테릭한 성격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자신의 감정이 이렇게 솔직하지 않아서 농담 같은 거에도 괜히 예민하게 구는 경향이 있고요. 그렇다가 보니까 어떤 남자와 인연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남자를 친구로 만들어버리는 경향이 아주 강해요. 세상에 많이 남잔데 어떻게 날 사랑해주는 남자가 하나도 없는 걸까. 널 사랑하는 남자. 게다가 꼴에 눈까지 높아. 키 180 이상의 명문대, 억대 연봉, 시들이 없는 차남, 먹을 수 많고 인물 좋고 사투리 안 쓰고 40평대 아파트를 가진 남자 중에 널 좋아하는 애가 없는 거지. 장동건, 유지태랑 결혼하고 싶지? 꿈깨. 당신은 고소영, 김효진이 아니라고. 근데 예전에는 뭐 외모적인 그런 게 뭐 뛰어나셔서 이렇게 남자분들을 많이 만났다 하지만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나이가 드니까 위험합니다. 눈만 높으면. 남자랑 연애하고 싶으면 거울 한 번 더 보고 성질 죽이고 눈높이부터 낮춰보길 바래. 2단계, 연애를 하게 됐을 때 남자들이 질려하는 행동들이 있으니 명심하라고. 밥 사줘. 사줘. 안 돼, 오늘은. 사줘, 왜 안 돼? 바로 오빠 사줘를 입에 달고 다니는 거야. 연애를 하다 보면 남친이 백 하나 사줬으면 하는 게 여자의 심리야. 갖고 싶어? 갖고 싶어. 뭐 사주기라도 하려고? 오빠, 유린이 옷 사주세요. 사줘. 봐, 남이 하는 거 보니까 꼴불견이지? 남친이 카드 긁는 게 당연한 줄 아는 여자. 남자들은 오만쟁이 뚝 떨어진대. 10월달에 사귀었는데 꼭 명품 가방 갖고 싶은 거 있는데 그거 좀 사주면 안 돼? 사줘. 막 이러는 친구가 있어요. 크리스마스 되기 전에 차였어요. 그렇다고 실망하지 마. 남자가 질리하지 않게 선물을 뜯어내는 방법은 있다고. 또 전문용어로 이게 소실대득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 무조건 사달라고 하기보다는 간단하게 작은 선물을 남자에게 선물을 해주면 남자에게 큰 걸 받아내는 거죠. 구두나 백. 예. 들을 게 있어서. 저한테요?
이거. 아, 뭐예요? 선물이에요? 아이, 선물이랄 것도 없고 제가 형편이 형편인지라. 고마워요. 아, 이게 생각해보니까 취직 축하 선물도 못한 것 같아서요. 늦었지만 취직 축하해요. 남자들이 즐겨하는 행동 두 번째는 탐정놀이야. 예전에는 굉장히 집착하고 네. 네, 간섭하고 간섭하고 지금 어디야? 의심하고 뒤지고 핸드폰 뒤지고 차 뒤지고 친구는 네, 자기 남자친구 다이어리드 그거 해킹해가지고 누구한테서 무슨 코멘트를 받았다면 다 가고 밤낮으로 남친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무서운 집착 증후군. 잠금 장치 같은 거 없었는데 무슨 비밀이 있는 거지? 귀신같이 휴대폰 비밀번호를 풀어내고 영수증으로 뒷조사하는 짓거리. 정말 안 될 짓이야. 신대방도? 이거 여기는 웬 일이지? 남자들이 제일 질리는 여자가 어디야? 뭐해? 누구랑 있어? 언제 와? 탐정놀이 하는 여자인 거 모르시나 보다. 여자의 편집증적 탐정놀이. 남자들은 이렇게 느낀다고 해. 그쯤 되면 무서운데요? 지켜야 할 선이라는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진짜 싫어요. 아까 사생활 관련해서 그렇게 파고드는 건 좀 아니라고. 만약에 제 여자친구 그러면 저는 헤어질 것 같아요.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는 좀 예의에서 좀 너무 어긋나는 것 같아요. 그냥 하나의 살짝 병인 것 같아요, 그것도. 물론 사랑하는 남친의 24시간이 궁금하겠지만 사생활을 캐는 건 남자들이 절대 용납 못하는 행동이래. 털어서 뭔지 안 나는 남자 없다고 하잖아요. 뭐 잘못한 게 없다고 하더라도 괜히 여자가 사소한 거 갖다가 시비 걸고 그리고 핸드폰을 검사해서 지난 과거의 나쁜 행동이라든가 그런 게 나오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거죠. 선물 사달라고 떼쓰거나 뒤를 캐는 탐정놀이. 남자들이 질려한다는 것 명심해. 3단계. 이런 말 자주 하면 질리는 정도가 아니라 3일 안에 차일 수 있어. 남자가 그렇게 입이 싸냐? 말할 게 따로 있지. 바로 남자가로 시작하는 말이야. 계속 막 불평 부리고 막 찡찡대면 그러면 아 남자 새끼가 찡찡대고 그러냐고 막 짜증내고 그럴 때 그냥 기집애처럼 하지 말라고. 남자가 왜 이렇게 소심하냐, 남자가 왜 이렇게 쪼잔하냐 이런 말이 이제 남자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인데 어떤 때는 평등을 주장하면서 꼭 그럴 때 여자들이 남자가 이런 것도 못해? 라고 얘기하면 남자의 자존심에 스크래치를 주는 소리죠. 여기서 더 진도 나가면 다른 잘난 남자들과 비교하며 자존심 펑펑 긁는 말이래. 그럼 남자들이 가장 열받는 말 한번 들어볼래? 저 남자는 뭐 잘생기고 예를 들어서 돈도 많고 이런 식으로 비유했을 때 이제 가장 기분이 상하고. 쟤는 날 왜 만나지? 쟤는 월급도 많이 버는데 너는 뭐냐? 제가 하는 일에 언제 성공을 하냐? 아, 나도 돈 벌어서 빨리 뭐 이런 식으로 복수? 그런 걸 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 경제적인 부분을 비교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누구의 남자친구가 뭘 해줬는데 그걸 그 여자분은 그렇게 뭐 무시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 자존심이 좀 상해요. 함부로 남자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을 했다가는 본전도 못 찾고 이런 말이나 들을 수 있음을 명심해. 당장 내 앞에서 꺼져. 진심이야. 헤어지자. 네가 길 가라. 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 두 번째는 바로 우리 헤어져요. 결별 선언에 대한 남녀의 생각은 이렇게나 달랐다고. 너무 열받으니까 그래서 홧김에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진짜 헤어질 것 같은데요. 그냥 남자친구가 잡아주나 안 잡아주나 그런 걸 알아보기 위해서. 사실 그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닌데 그렇게 말을 하니까 갈등이 되죠, 그치. 아, 극단적으로 말해서 충격요법 이런 거 아닐까요? 그냥 그렇게 쉽게 헤어진다고 말할 거면 그냥 뭐 마음에 없다고 생각하고 저도 헤어질 거예요. 내가 없으면 내가 없어도 살 수 있어? 이거를 확실하게 알고 싶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내가 없으면 좋겠어? 내가 없어져 줄까?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싶은데 근데 그러면 또
자존심 상하니까. 헤어져 우리. 정말 그러고 싶은 거야? 응. 홧김에 헤어지자는 말 남발하는 여자다. 진심이야. 그녀의 시나리오는 남자가 잡아주는 로맨틱한 것이겠지만 이거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인 것 같아요. 싸울 때 헤어지자는 말은 정말 헤어지게끔 하는 지름길인 것 같아요. 헤어지자는 말을 들으면 남자도 좀 욱하는 것 같아요. 우리 그만 헤어져, 신우 씨. 역시 신우 씨랑 나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야. 우리 이제 정말 깨끗이 헤어져. 좋아요. 끝내. 다 끝내자고. 그러다 시나리오가 비극으로 끝날 수도 있다고. 그럼 남친한테 화났을 때 어떻게 어필하냐고? 방법은 있어. 가장 좋은 게 침묵이죠, 바로. 때때로 침묵이 가장 좋고 좋은 효과의 그런 대답이 될 수 있는데요. 남자가 어떤 말을 물었을 때 네. 침묵으로 일관한다거나 아니면 아주 싸늘한 반응 네, 이런 걸 보여준다면 아, 남자가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그때 그 일 때문에 그랬구나. 라고 해서 아마 남자분들이 이렇게 다가오려고 하실 거예요. 남자를 무시하거나 우리 헤어져라는 말을 밥 먹듯 하는 거 절대 금물이야? 세상에 공짜는 없어. 연애도 노력해야 되는 거라고. 자신을 냉정하게 돌아보다 보면 분명 연애의 광명이 당신을 비춘다는 걸 명심하길 바래.